두 번째 제보 영상. 네, 안녕하세요. 제가 콩이 아주 미친 사장님을 알고 있거든요. 콩에 미치셨어요. 이 사장님이 이분은? 콩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 처음 봐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꼭 와주세요. 콩에 미친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충남 금산군의 콩 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재배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한 콩농사만 10년 졌는데 박 사장님이 콩농사에 대한 사랑이 장난이 아니세요. 곧 콩 가지러 온다고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잠시 후 농가에 도착한 주인공. 우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왔어요. 박 사장님. 아유, 오랜만이네. 사장님, 콩 좀 볼게요. 네, 여기 보세요. 아유, 오래 좋네. 우선 콩 상태는 합격. 언제 재배한 거예요? 보이네요. 이거 작년 10월에 재배했어요. 아, 사장님, 저장은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습도는 몇 프로 정도로? 종자는 딴 건 안 섰겠죠, 이게. 네. 질문 세례가 펼쳐집니다. 질문 세례가 쏟아지는데요? 아유, 매번 콩 부를 때마다 자꾸 많은 질문하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아유, 전생에 콩이었나? 콩이 아주 진심이라니까요. 콩을 너무 사랑해 콩만 보면 절로 미소가 난다는 이 남자. 아이고. 찐 사랑이신데요. 콩생 콩사 두 번째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사연일까요? 이게 콩을 또?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을 연구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박준현입니다. 콩 단백질. 단백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네. 콩을 가공을 해서 좋은 단백질 원료를 만들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선에서 구매한 콩을 가지고 향한 곳은 그의 작업장. 이곳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볶은 콩을 분쇄해 곱게 갈아 만드는 식물성 단백질. 미숫가루처럼 고소하면서도 콩으로 만들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 비건 식품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죠. 맛있다. 가루 잘 나왔다. 잘 됐다. 여러 시도 끝에 완성한 정말 소중한 맛있는 가루들입니다. 저희 보기엔 다 똑같거든요. 국물 맛, 쓴맛, 특임자 맛, 단호박맛 등 네 가지 맛을 정했습니다. 여러 창물을 더해 다양한 맛을 개발한 건데요. 이게 끝인 것 같죠? 이 안에 특별한 게 들어가요. 짠! 바로 견과류들입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견과류를 많이 넣었습니다. 또한 들깨를 넣어 콩의 비빔맛까지 잡았습니다. 국물 맛은 미숫가루 여러 개를 사보고 제일 맛있는 거 가게에서 파는 게 있잖아요. 카페에서 그 달달하고 맛있는 그거를 그냥 설탕 안 넣고 건강하게 만들었고 말씀하시면서도 막 그러니까 진심으로 막 사랑에 빠진 눈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군침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아니 왜 가루만 보면 먹고 싶어요. 이거는 좀 더 맛있게 만들자는 목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맛있게 내가 맛있어야 남도 맛있다는 게 평소 사장님의 신조라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렇게 또 나눠주셨어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좋은 건 또 나눠야 더 맛있어요. 어때요? 향이 되게 좋은데요? 진짜 안 비려요. 그렇죠. 저도 그 맛이 참 궁금해집니다. 거의 자식 자랑하는 부모님 같아요. 고소한 냄새 맛있겠다. 맛 테스트를 할 때 꼭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이분 누구신가요? 맛있다. 제 어머니세요. 닮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 웃는 상 선한 인상을 올려받으셨네요. 팥콩을 너무 좋아해서 두부 같은 거 집에서 만들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콩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인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박 사장이랑 저랑 콩이랑 알콩달콩 잘 일하고 알콩달콩. 어릴 때부터 콩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사장님. 창업을 결심한 계기는 뭘까요? 20살 때부터 연구도 계속하고 논문도 계속 냈고 식물성 단백질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듭니다. 대학 때부터 콩을 연구해 그 전공을 살려 도전한 창업. 하지만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폐업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었는데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서던스케어랑 판판대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어주는 광고를 송출을 해서 저희 제품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통해 보다 빠른 제품 개선은 물론 전문 교육부터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행복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장님입니다. 제가 오늘 콩 심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심는 걸로만 다 쓰는 건 아닌데 심어야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와. 콩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심고 있습니다. 정성입니다. 콩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콩 농사가 취미. 올해로 10년 된 오랜 취미입니다. 취미가 콩 농사세요. 트랙터에 오르는 모습이 능숙해 보이는데요. 멋지게 시도 말고 본격적으로 콩 심으러 출발. 출발. 무더운 날씨지만 기분은 상쾌합니다. 축복과 탄 것처럼 기분 되게 좋아요. 아, 축복과요. 콩과. 네, 콩과, 콩축복과. 태풍 와서도 넘어지지 말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콩들아, 내가 사랑 많이 줄게. 콩과야, 달려. 진심을 알아서 잘 자라날 것 같아요. 몸말리는 콩 사랑으로 일구는 밭. 그 사랑의 크기만큼 알찬 결실이 맺겠죠? 앞으로의 꿈이 궁금합니다. 이제 연말쯤 수출도 시작할 것 같으니까 동남아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유럽까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